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유라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가 된 세리 네이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보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리였던 네이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지만 세리라는 직업은 누가 봐도 죄인인 그룹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였을 뿐 아니라 세금이나 명목으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며 세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한 자를 깨끗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그렇게 죄인이고 세리였던 네이를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첫 번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네이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네이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또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모습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는 대상은 누가 봐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케 하십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죄와 진노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의 기준을 세우고 만족하며 남을 장지하기보다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 때문에 감격한 하루가 되십시오.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의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병든 자 또 죄인을 부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언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붙들고 있는 옛 습관과 자아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교만이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